안녕하세요. 다이녹스 팁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인전공 싱크로 탭착인 DST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탭가공이란 무엇인지, 다인전공 DST의 상세 설명, 그리고 제품 개봉 리뷰와 가공 결과치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가공이라는 건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사 산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볼트, 스크류 등을 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가공하는데 꼭 필요한 공정이죠. 탭가공이 드릴과 엔드밀 작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회전으로 진입해서 진입할 때와 동일하게 역회전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기의 머시닝 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인장 수축 기능이 있는 1세대 탭착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는 DTN이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기술 발전으로 현재 사용하시는 많은 장비에는 리지드 기능이라고 하는 동기오차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척 등 일반 척을 사용해서 탭 가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리지드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미크론 단위의 미세한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다인전공의 2세대 탭척인 DST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DST를 개발하신 개발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탭 가공 시 오차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탭 가공 시 발생하는 오차란 일반적으로 동기오차라고 하는데 머시닝 센터의 주축 회전 속도와 이송 속도의 비가 일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가공 오차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탭 가공 진입 시 이송과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후퇴 시에도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동시가 아니라 이송이 먼저 진행되고 회전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가 동기오차입니다. 그렇다면 동기오차 연결해서 DST 개발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머시닝 센터의 발전으로 거의 완벽한 탭 가공을 구현해서 1세대 탭척의 사용 필요성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척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미세오차까지 보완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DST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DST는 탄성체의 내구도와 복원성에 초점을 두어 설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간 사용해도 뛰어난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DST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가공 시간 단축을 원하시는 분, 정확한 탭 형상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공구의 툴 라이프를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DST는 장비에 리지드 기능을 전제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사용하실 때 반드시 리지드 기능이 있는 장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실제 포장 제품을 개봉해 보면서 부속품과 부위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인전공의 싱크로 탭척은 다이녹스 하이스피드 싱크로 탭핑 척의 약자를 조합해서 DST라고 합니다. 우선 케이스를 보면 상면과 측면에 제품의 형번이 있습니다. 형번을 보시면 BT40 DST22-1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BT40은 샹크 사이즈를, 중간에 DST는 제품명을, 22는 적용 가능한 최대 탭 사이즈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10은 게이지 라인 기준 길이입니다. 게이지 라인 기준 길이는 화면과 같이 체결부부터 끝단 기준까지입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해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뚜껑을 반 정도 돌리면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되어 있는 상태의 DST가 들어있네요. 콜렉터 렌치는 옵션 품목으로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상단부는 ER 콜렉터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R 콜렉터과의 차이점은 투피스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DST는 가공 중 생기는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텐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붉은색 커버링이 있는데요. 이 커버링은 텐션 기능을 발휘하는 중요 부품으로 강제로 분해하시거나 파손이 되면 제품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가공칩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결을 해볼까요? 콜렛 체결 방법은 일반 ER 콜렛과 똑같습니다. 콜렛을 너트 C그립 부분에 콜렛 한쪽을 거시고 반대쪽에 힘을 주어 너트와 콜렛을 체결을 합니다. 탭을 끼우신 후 클램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투피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어링 손상 방지를 위해 꼭 렌치와 스패너를 사용해서 체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제품별 적용 스패너와 렌치 규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렌치로 면치된 부분을 고정하고
스패너로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M10 규격의 탭 가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ER 쿨레척, 1세대 탭척 DTN, 2세대 탭척인 DST를 가지고 실제 가공을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T와 쿨레척의 가공은 끝났지만 1세대 탭핑척은 여전히 가공 중입니다. 가공 속도를 높임으로써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공 품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 쿨레척을 사용할 때보다 DST의 나사산이 우수한 형상으로 가공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구의 피로도가 감소되며 공구 수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가공 조건에서 일반 쿨레척보다 최소 30%의 공구 수명 증대가 가능합니다. 리지드 기능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DST와 같은 2세대 싱크로 탭척은 탭 가공의 품질과 생산성 높이기를 위한 최적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다인전공 싱크로 탭척 DS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DST를 사용하실 때 체크 사항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DST 체결 시 해당 렌치와 스패너를 같이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작은 사이즈의 저부하 탭의 경우에는 ER 쿨렛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전용의 TER 쿨렛을 체결하여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커버링을 강제로 분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및 다인전공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다이녹스 팁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